성공한 사람들은 응.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설혜신당 소연애 계십니다. 저도 이유주면 안 돼요? 이거 달라고? 네. 애기 씻고 사오지도 않았으면서.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 썼어. 모르겠어. 아니, 이모는 추석 때 아무것도 안 사오고. 난저 이모 주려고 포도까지 준비해놨는데. 저거 하나 가져가려고. 할아버지한테 올린 거복 받은 포도인데? 미안해. 미워. 미워. 이러신다, 애기 씨가. 미워, 미워. 저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유 이거 좀 먹을게요. 야구르트 맛있는데. 야구르트 되게 좋아요, 저. 아니, 나는 이거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는 마시는데, 이거를 뭐, 난단 거는 특별히 다 안 먹으니까. 과자 같은 거잘안안 먹잖아. 먹거든요. 아, 과자 같은 거안 먹거든요, 내가. 근데 과자가 저렇게 쌓여있어. 과자 내가 안 먹거든. 그래갖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요양사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모이면은, 원래 그 동네에 다 이렇게 노인분에 계시니까, 좀 나눠드려. 간식으로 드시라고 하나씩 이제 이렇게 드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리지, 나도 과자를 잘안 먹게 돼. 요새는 근데 많이 사달라고 안 하시고, 그냥 필요한 것만 사가고, 이제 뭐 정성 나갈 때 이렇게 올릴 때 사가고, 이렇게 하지, 뭐 많이 사달라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많이 사달라고 내가 혼내. 왜냐면은 막 사달라는 대로 다 사다 놓으면은 끝이 없어요, 애기 씨들은. 그걸 조절을 못하면 막 마트 갈 때마다 막 이거저거 막 담으신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막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무속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뭐 금전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자기 사업으로 영역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고민거리가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으신데 뭐 보면 일단 무속에서는 여긴 조상점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셔서 이제 조상풀이를 해보면 그 성공하신 분들은 보면 그 조상님들의 그 주력이 있으셔. 근데 보통 관을 잡고 계신 분들은 그 조상님들도 벼슬 하셨던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으로, 그 다음에 뭐 금전으로 약간 재력 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보면 그 조상님들의 내력을 보면 뭐 친가나 외가 쪽으로 상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걸 알려주시거든. 화경으로 보여주실 때, 뭐 사업으로 성공하셨다거나, 그런 금전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옛날에는 보통 그런, 재력의 단위가 쌀이었어. 옛날에는 그 부의 상징이 쌀이잖아. 그쵸? 쌀로 모든 거를 다 어떤, 지금의 그 화폐처럼 이렇게 교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쌀썸을 많이 보여주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창고라 그러나 뭐라 그러냐 곡간이라 그러죠. 곡간에 막 쌀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거 쌀쌈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 보면 엽장 같은 거 많이 쌓여져 있고 금덩어리가 많이 쌓여져 있고 이러신 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그런 조상님들이 계신 분은 이분이 정말 상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이랬다 그러시면 정말 잘 되시는 경우가 많아. 그 주력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보통 보면 뭐 장군 신장님들이 많으신 댁에서 그렇게 재력가 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뭐 변호사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보통 또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보면 약방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러신 분들은 보면 의사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약사 선생님이고 이러신 분들이 또 그런 주력으로 그렇게 그 이어져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상점을 보면서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피의 DNA라 그러나? 그런 게 내려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병도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어떻게 보면 그 윗주역에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병을 앓으신 분들을 이렇게 띄워주시거든. 그러면은 반드시 이거를 뭐 무속적인 방법으로 100%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양반과 이렇게 병행해서 치료를 하면 이제 그런 분들도 보내드리고 하면서 치료를 하면 훨씬 효과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그 DNA를 가끔 그 조상님들의 내력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서 많이 참 신기한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막 약간 정신적으로 우울증이거나 아니면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런 분들을 보면 예전에 그런 조상님들이 그렇게 불안해서 돌아가시거나 공포에 떨다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전쟁에서 많이 참혹하게 가신 분들이 유난히
많이 인연을 지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양방으로도 이제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신당에 상담을 한번 오셔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혜신당 소연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